노스 캐스케이드 내셔널 파크 안에 있는 메이플 패스 트레일을 따라서 한 3마일 정도로 올라왔습니다. 아 근데 여기 정말 너무 멋있어가지고 우리 저 독자 여러분들한테 이 혼자 보기가 너무 아쉬울 정도로 이 뷰티풀한 이 광경을 이제 혼자 보기가 너무 정말 아쉽습니다.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미국에 살던 한국에 살던 가을에 이 저 노스 캐스케이드 이 내셔널 파크의 이 가을의 정취 이 가을의 풍요로움을 만끽하시려면 한번 기회를 잡으셔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. 아 정말 입이 다물을 정도로 멋있네요. 진짜 멋있습니다. 여기가 지금 그 밑에 그 워싱턴 패스 하이웨이에서 3마일, 3.5마일 정도를 지금 왔어요. 올라오면서 보니까는 그 앤 레이크라고 있습니다. 앤 레이크를 지나서 한 3마일, 3.5마일, 5마일 정상쯤 왔는데 이렇게 멋있습니다. 정말 한번 이렇게 멋있는 이 그 산맥을 또 제가 많이 여행을 해봤지만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. 또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이게 루프로 되어 있습니다. 7마일 코스인데 이게 시작 지점에서 3.5마일 올라가서 정상에서 다시 루프로 돼가지고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거기가 또 3.5마일, 토를 7마일 정도를 이렇게 루프로 트레일이 되어 있습니다. 호수가 이 산 안에 한 몇 개 있네요. 아, so beautiful. Beautiful weather. Beautiful day. 미국에서 그 내셔널 파크 하면은 그 3대 내셔널 파크 중에서 그레이시오 내셔널 파크 그 다음에 옐로우스톤 내셔널 파크 뭐 이 지금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노스 캐스케이드 내셔널 파크 이 3대 내셔널 파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그레이시오 내셔널 파크를 손꼽았었는데 이 노스 캐스케이드 이 저 동서북에 있는 미국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스 캐스케이드 산맥이 더 멋있는 것 같으네요. 갈 곳도 많고 저희가 사실은 어저께 와가지고 이게 두 번째 날인데 아래에서 지금 캠핑을 했습니다. 아주 저런 그 계곡 저 밑에 보이는 저 숲 속에서 캠핑을 했는데 캠핑 그라운드도 많아요. 그래서 지금 10월 초인데도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. 참 독자 이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. 저희가 여기 정상입니다. 워싱턴 패스 하이웨이에서 여기 지금 3.5마일 그 메이플 패스 트레일을 따라서 정상까지 왔습니다. 그게 정상이에요. 이게 정상인데 이 주변을 지금 한 바퀴 360도 돌리고 있는데 이 노스 캐스케이드 이 산맥 내셔널 파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저께는 블루레이크 트레일을 5마일을 했고 오늘은 메이플 패스 트레일을 지금 7마일을 지금 하고 이제 내려갈 겁니다. 여기서 근데 이런 트레일이 이 노스 캐스케이드 산맥 안에 뭐 수백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워싱턴 쪽에 사는 사람들은 참 그 자연과 함께 너무나 복 많이 받은 사람들 같아요. 이렇게 멋있어요. 그래서 여기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뭐 시애틀이나 이런 데서는 뭐 쉽게 올 수가 있겠죠. 캠핑 라운드도 많고 참 정상에서 지금 이 사방을 둘러보는데 이건 일부분입니다. 노스 캐스케이드 이 내셔널 파크 밑으로 또 남쪽으로 산맥도 있거든요. 여기 오레곤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그런
산맥 줄기죠 이게. 그래서 야 여기 뭐 가깝게 사시는 분들은 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지만은 아, 멀리 북극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또 미주에 사시는 분들도 아, 저는 한번 꼭 오시라고 간절히 아, 이렇게 레코멘드를 합니다. 특히 우리 그 독자분들 아, 진짜 한번 오세요. 쉽지는 않겠지만은 아침에 혼자 이렇게 보고 가니까 우리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리는 거가 정말 복잡하고 마음이 좀 그렇네요. 아유 너무 멋있어요. 제가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는데 뭐 파타고니아도 갔다 오고 남극, 북극. 아, 근데 이거 사실은 북극이에요. 북극에 같이 온 거죠. 미국의 북극이죠. 지금 저쪽에 보이는 저희가 아, 다 글레이시어입니다. 노스 캐스케이드 산맥 안에 저기 빙하예요, 빙하. 빙하가 아직 녹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뒤쪽으로 쭉 이 단풍도 많이 있고. 네, 또 오늘 너무너무 정상에서 이제 찍고 이제 또 3.5마일을 또 내려갈 겁니다.